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카카오 스토리 2020 PC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 2회차로 카카오 스토리의 특징 알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카오톡에 대해서 지난 시간 알아보았고 또 SNS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중 사용 시간 점유율로만 따지면 95%나 차지하는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 있는 메신저입니다. 한국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메신저 평균 1.7개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사용한 메신저 수는 1.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설치를 했더라도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앱과 그렇지 않은 앱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 메신저의 총 사용 시간 중에 카카오톡의 점유율은 무려 95%라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는 그 이외에 다른 수많은 메신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하게 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 어떤가? 주 이용 서비스를 쭉더 나열을 해보았을 때, 일단 페이스북이 1등. 이건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부동의 1위입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것이 카카오 스토리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탑3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라는 거죠. 나머지를 보면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이렇게 네이버들이 시리즈를 차지했고요. 트위터, 구글 플러스, 웨이보, 텀블러, 링크드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만 6세 이상 SNS 이용자로 거의 모든 연령층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위에 카카오 스토리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자, 이와 같이 카카오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랑은 다르게 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꾸려 나갈 수 있고 정말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 그 사적인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공간, 마치 카페와도 같은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손으로 글을 펴내주고 글을 써나가는, 노트에 써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카카오톡은 이제 액티비티하게 굉장히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업무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다면 연결된 카카오 스토리는 나의 개인적인 공간, 소소한 일상 속 이야기, 말 그대로 스토리를 담아놓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친한 친구들과 친구를 맺고 그 반응을 보게 하고 또는 비공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정말 친한 그룹만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해서 친구만 볼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 범위를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과 함께 이제 거의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카카오 회사에서 만들었고, 설립은 2012년 3월 20일입니다. 2012년. 역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에 속하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출시한 사진 공유 기반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진 공유 기반이라는 것이 인스타그램과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웹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SNS 서비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문자 중심인 SNS였다면 이 카카오 스토리는 텀블러와 인스타그램을 의식한 듯한 사진 중심 SNS이고요. 보통 이미지를 업로드하지만 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카카오톡의 인지도에 힘입어 서비스 시작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2천만 명을 돌파하였고요.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2,500만 명, 게시물 작성 수 5억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카카오 스토리를 카스라고 부릅니다. 특징으로는 네이버 밴드와 함께 30대에서부터 50대 이용자들이 극단적으로 많은 SNS라는 점입니다. 30대, 50대 거의 절반이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10대에서 20대는 한 사람만 하지 새로 가입되는 양은 적습니다. 사실 서비스 초반에는 모든 층이 다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젊은 세대들은 페이스북으로 완전히 옮겨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청년층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규모 SNS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보았듯이 대한민국 SNS 이용 빈도 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SNS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장년층의 페이스북, 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중장년층은 SNS를 국내에서 카카오 스토리와 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꼭 필요한 기능, 글, 이미지, 촬영, 필독, 공유, 덧글 이렇게 담았고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SNS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이용하기가 편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미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2세대 SNS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글자 수 제한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사실 트위터라는 SNS는 140자 제한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그렇게 적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5,000자로도 늘어나서 더글쓸수 있는 부분이 넉넉해졌고요. 한때는 카카오톡 배경사진 바꾸기를 카카오 스토리로만 할수 있었기에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늘리는 용도 혹은 배경사진 변경용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재는 카카오톡에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만을 바꾸기 위한 사용자는 사라진 셈이죠. 또 카카오톡과 연결된 카카오 스토리는 설정을 통해서 카카오톡이 글을 공개하거나 카스 버튼 생일, 직장, 학교 등의 공개를 설정할 수 있고, 검색 설정에서 아이디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다음 모바일 웹 카카오톡 검색에 자신의 전체 공개 글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이콘과 시작 테마가 새롭게 바뀌고, 이제 웹 버전이 나오면서 그동안 모바일로만 사용했던 카카오 스토리를 이제 컴퓨터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에서 닉네임 특수 문자, 닉네임 글자 수 10자 제한이 걸려 있고요. 하루에 5번까지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가시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면 카카오 스토리 앱을 이제 연결해서 설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여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하거나 또는 가입하기, 완전 새롭게 가입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의 카카오 스토리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카카오 스토리 얘 이름과 그리고 멘트 그리고 설정한 대문 사진을 보면서 내 스토리 가기, 내 프로필 편집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여서 카카오톡 계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번 카카오 스토리를 이어서 이제 시리즈 앱으로 가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앱에 대한 강좌 따로 제가 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공식 홈페이지 들어와 보았습니다. 이 중에 서비스 안에 카카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카카오 스토리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곳이 바로 공식 홈페이지가 됐고 나중에 PC버전 다운받으실 때도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서비스 특징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카카오 스토리의 느낌이 진짜 인스타그램처럼 약간 사진 감성 느낌이죠. 이와 같이 사진 올리고 해시태그 달고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또 구경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추천 채널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있고 인기 친구 스토리를 볼 수도 있고 PC버전에서도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를 마치 블로그처럼 개인 블로그처럼 활용하면서 동시에 카카오톡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분위기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행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음식 스토리, 카페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독 기반의 스토리 채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고 운영하는 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나의 관심 주제나 브랜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창구도 연결이 되고요. 또 편하게 쓰고 나누는 기능입니다. 내 스토리는 편한 친구들에게만 공개하거나 나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더 편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모아보는 내 스토리가 있는데 과거에 작성한 스토리는 월별로 찾아볼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한 이야기와 내가 방문한 장소를 쉽게 모아볼 수 있습니다. 또 발견하기 탭에서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발견하기 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오픈한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할 수도 있고 아 이런 스토리를 꾸몄구나 라면서 대신 내가 여행을 가는 것처럼 대신 내가 맛집에 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볼 수도 있겠죠. 또 나와 비슷한 스토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는지 이렇게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다 좋습니다. 멋있는 이야기, 굉장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스토리에는 잔잔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상관없죠.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카카오 스토리에 담아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스토리텔러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소한 일상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특별하게 풀어내는 이야기꾼들, 그 사람들을 스토리텔러라고 칭하는데 이 사람들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씩 해가 갈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데 몇 년 전에 카카오 스토리와는 또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카카오 스토리의 특징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미리 보기 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살펴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카카오 스토리 메인으로 돌아오셔서 상단에 다운로드 버전 이 다운로드 부분에 마우스를 대보시고요. 여러분들의 PC 버전에 맞는 카카오 스토리를 PC 한번 다운로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PC 버전에서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다운로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setup.exe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 버전에 맞게 다운받아서 파일을 열어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51메가 카카오톡 셋업 파일이 다운받아졌고요. 이제 설치를 눌러볼게요. 자, 설치를 실행합니다. 카카오톡 설치 화면이 나타나면 다음을 눌러주시고 설치 폴더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남은 디스크 공간, 필요한 디스크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로는 기본 C드라이브에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과정을 진행한 후 카카오톡 설치를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카카오톡이 있다면 연계된 카카오 스토리가 필요하겠죠? 서비스에서 카카오 스토리를 선택합니다. 이 카카오 서비스와 카카오톡 하나를 설치하면 연계되는 서비스가 여기 다 나타나 있는데, 카카오톡,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치즈, 다음 메일이나 다음 카페, 다음과 카카오는 연결이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보는 그 뉴스나 소식들을 포털인 다음 포털, 다음 뉴스를 통해 제공하고 또 다음 검색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메일, 다음 카페, 그리고 아지트, 티스토리, 브런치, 원래 다음에 블로그였던 티스토리죠. 브런치, 멜론, 아지톡, 카카오웨이. 그래서 멜론을 통해서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의 배경음악을 또한 연출을 해줄 수 있고, 카카오 메일을 따로 만들어 쓸수 있도록 최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연계되는 서비스들을 알아주시면 또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이동해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카카오 스토리를 다운로드하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로 이동하지만 이 PC 버전은 서비스 웹 바로가기를 눌러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웹 바로가기를 눌러 주시면 카카오 스토리의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화면이 시시각각 바뀌고요. 이와 같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PC 버전에 카카오 계정,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넣어주시고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실행하시고 계실 겁니다. 모바일이든 PC 버전이든 카카오톡이 있어야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모바일이든 PC 버전이든 카카오톡에서 보시면 이 카카오 계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최초 사용하셨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인데요. 본인이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단에 카카오 계정,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PC 버전 카카오톡을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보았는데요. 제가 PC 버전 카카오톡을 실행시키자 제 계정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듯 홈페이지뿐 아니라 모바일 버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프로필로 들어가면 여러분 카카오 계정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이메일 주소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이메일 주소가 저의 계정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던 그 계정, 을 누르시고 사용하신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없으시다. 난 계정이 없다. 그렇다면 회원가입을 통해 새로운 멤버십으로 가입하셔도 되는데요. 새로운 카카오 멤버십으로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가입을 시작합니다. 카카오 계정 하나로 카카오 다음 멜론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세 개의 서비스를 모두 다 통합하는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이 있나요?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고, 그 밖에 사용 중인 다음 아이디가 있다면, 이 다음 아이디를 통해서 새로운 카카오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또는 사용 중인 다음 아이디를 통해서 카카오 계정을 만들고 카카오 스토리를 이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메일이 있습니다. 또는 새 메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메일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약관에 동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약관은 모두 선택하셔야 되고, 선택 약관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와 같이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 약관의 특징에는요,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 다음 멜론 서비스 등에 공통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공통 아이디를 계정을 여기서 새로 만드시면 여러분은 카카오와 다음과 멜론 서비스 공통 약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동의 단추를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이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발송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비밀번호 8자리부터 32자리까지 자유롭게 입력하실 수 있고, 닉네임, 여러분 사용하실 닉네임을 입력하여 다음 단추를 눌러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카카오 계정 정보를 한번 새롭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얻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시키시는 분들은 카카오 계정이 이메일이 아니라 휴대폰 번호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을 만들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첫 화면에서 프로필 만들기 화면을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 저희가 함께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하는 중요한 프로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